한국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신메뉴를 먹어볼 거예요. 엄청 많죠? 행복해요. 뿌링 소떡, 빨간 소떡, 뿌링 치즈볼, 뿌링 감자, 소떡 강정 치킨. 뿌링 소떡, 떡하고 소세지하고 뿌링클 그 시즈닝 위에 양념이 살짝 묻어있어요. 빨간 소떡입니다. 뿌링클 소스 당연히 챙겨왔고요. 뿌링 치즈볼, 뿌링 감자. 감자 위에 시즈닝이 다 있어요. 소떡강정은 일단 소세지, 떡 있고요. 오, 청양고추 보이시나요? 약간 매콤할 것 같아요. 빨리 먹고 싶어. 일단 빨리 먹고 싶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어떡해. 소떡은 이제 이용자님이 떡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했어요. 어, 뭐야 이거? 일단 한 가지씩 먹어볼게요. 날개는 뼈를 잡고 한 입에. 이게 엄청 매고 막 약간 칼칼한 그런 강정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. 제가 이걸 다 먹고 싶지만 살짝 양이 많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사이드는 두 개씩 시켰거든요. 근데 자리가 좁아서 감자는 한 개밖에 못 놓았어요. 그리고 룸메가 시키기 전부터 자기 제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안 먹을 건 말고. 먹을 거야. 먹고 싶어. 이거하고 치즈볼 주고 싶은 만큼 줘가. 3개? 어, 좋아. 다음에 치킨은? 네가 잘생긴 만큼 줘봐. 아, 그럼 다 줘야 되잖아. 비웃냐? 빨간 소떡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취향? 오, 맛있다. 약간 달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매콤한? 맵스터 양념이라고 해가지고 매콤해서 좋네. 역시 뿌링은 뿌링클 소스에. 근데 이거 양념 감자 진짜 괜찮다 아이디어.
이 양념이 묻어있어가지고 바삭함이 유지되기가 힘든데 바삭해 바삭해. 레몬향도 아까 느껴졌는데?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의 쫀득함, 그 다음에 떡의 쫄깃쫄깃함까지 오, 잘 어울린다. 뿌링 소떡에는 뭔가 얘가 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난 근데 이 맵스터 소스가 올라간 빨간 소스 아 근데 소떡 이번에 이거 어우 잘했다. 왜냐면 소떡이 다 품절인 거예요. 제가 한
7군데 전화했는데 다 품절이어가지고 택시 타고 배달 안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가져온 거라서 이게 막 내일 모레 입고된다 막 이러고 뭐 빨간 소떡은 되는데 뭐 뿌린 소떡은 안 된다 뭐 하여튼 안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. 강정에도 떡이 있고 소떡소떡도 있으니까 엄청 배부르네요. 치킨 두 마리까지는 아닌데 한 마리 반 정도 드시는 분은 치킨에다가 소떡소떡 하나 시키면은 진짜 배부르게 드실 것 같아요. 소떡소떡이 진짜 커가지고 배도 부르고 와. 근데 왜 감자는 안 줘? 짜! 감자를? 짜고! 왜 안 먹었어 이거? 새거 내가 짰잖아. 너가 주는 것만 먹었잖아. 새거는 까지 말고 이거 나 까는 거 이거 너무 많아. 이거 좀 먹어. 네가 봤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냐? 나는? 안 매운 소떡. 뿌린 소떡? 맞아 맞아. 룸메는 매운 걸 못 먹거든요. 그래서 룸메는 뿌린 소떡이 맛있고 저는 매운 걸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저는 빨간 소떡이 제일 맛있어요. 네, 이렇게 초토화 시켰습니다, 여러분. 최근에 BHC 메뉴 나온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제 1번은 빨간 소떡. 그 맵스터 소스 때문에 맛있었고, 그 다음에 뿌링 치즈볼. 치즈볼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삭함이 점점 사라지잖아요. 근데 위에 시즈닝 때문에 바삭함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해야 되나?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강정 소스도 너무 달고 느끼하지도 않고 약간의 칼칼함? 매콤함이 있으면서도 막 완전 촉촉한 애가 아니에요. 그래서 양념이 묻었어도 이게 치킨이 바삭함이 유지돼서 좋았어요.
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